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막 물건을 이만큼 사다가 리뷰를 한번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리뷰를 안 하고 패스를 했던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스팀 청소기. 일단은 스팀 청소기니까 막 스팀이 이렇게 방역차 어릴 때 따라가는 그런 것처럼 우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쓰이는 애가 또 워낙에 다양합니다. 뭐 화장실 청소도 할 수 있어, 주방 청소도 할 수 있어, 창문도 닦을 수 있어, 거울도 닦을 수 있어, 거기다 뭐 쇼파 이 정도면 하나 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가격도 전자 제품인데 10만원도 안 해! 바로 사버렸죠! 바로 이 녀석입니다. 주문을 해서 받아보니까 저는 그 상세 설명 페이지에서 노란색을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포장이 흰색이야. 아 혹시 몰라, 이거 뜯으면 또 노란색 청소기가 나올 수도 있어. 자, 이걸 구매를 하고 나서 스팀 청소기에 관심이 너무 생겨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몇 개를 찾아봤어요. 근데 내가 주문한 거랑 굉장히 비슷한 제품들을 막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중국산 제품이 아니고 독일산 제품인 거야. 그리고 브랜드도 되게 유명한 브랜드래요. 그럼 난 뭐야 지금? 짝퉁을 시켜버렸네? 아휴 제가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품을 또 사왔어! 그래서 오늘은 독일에서 건너온 스팀 청소기 20만원대 카처! 중국에서 건너온 스팀 청소기 7만원대 짜처! 지금부터 비교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네, 일단은 제품의 간략한 정보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이 카처 정품 SC3 이지픽스라는 제품을 구입을 했고요.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고 가격은 24만 9천원! 여기에다가 극세사 걸레 같은 거는 이제 소모품이니까 더러워지면 막 빨고 버리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6천원짜리 두 개를 주문을 해서 총 26만 1천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배송비는 무료였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제가 뭐 따로 이름을 붙일 게 없어. 얘가 카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다이슨, 차이슨 이런 리뷰처럼 카처, 짜처. 차처보다는 짜처가 조금 입에 잘 붙지 않나요? 아무튼 이 제품은 배송비가 $12.55가 붙어서 총 금액이 $83.11 94,000원 정도 하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만 놓고 봤을 때 요 녀석이 한 3배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제품은 제가 리뷰도 많이 찾아봤지만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괜찮은 제품인데 과연 중국에서 건너온 이 녀석도 가격대는 3분의 1이지만 기능은 똑같이 할지, 그것이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카처 제품부터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제품을 새로 살 때 이 크 느낌. 이거 호환용 걸레를 두 개를 따로 샀기 때문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제품 박스가 또 들어있습니다. 요 노란색 색상이 카처사의 시그니처 색상 뭐 그런 거 같더라고요. 뭐 모든 청소기가 거의 다 노란색이야. 자, 열어봅시다. 쇼란. 자, 이렇게 박스를 열었더니 굉장히 많은 구성품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요 녀석도 한번 열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생각보다 잘 돼 있어. 카처 제품을 뜯으면서 완충을 하는 뭔가 충격을 흡수해줄 만한 그런 건 없었거든요. 비닐봉지가 전부였는데 중국산은 의외로 포장은 또 괜찮아. 스티로폴에 모든 구성품들을 딱딱 끼워 맞춰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알리익스프레스는 열어봐야 한다고. 얘도 노란색이야. 노란색이라고. Thank you. 자, 이렇게 청소기들의 구성품을 다 꺼내봤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품 자체는 요쪽에 있는 것보다 요쪽에 있는 게 뭔가 자다구리한 게 많아 보여요. 일단은 청소기 본체가 있습니다.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산 짜처가 조금 더 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외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다 할 게 없고 그냥 노란색이고 그냥 귀여워요. 끝. 자, 그리고 본체 뒷면에 요 코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카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식으로 수입이 된 제품을 제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220V 우리 돼지코가 달려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짜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지코가 아니고 코드 이거 3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지코를 따로 챙겨줍니다. 아니 분명히 이거 220V라고 그래가지고 220V 이게 땡 하고 달려있는 줄 알았는데 요거를 몇 볼트로 줄까 였어요. 자, 그리고 분사가 되는 건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스팀을 분사를 할 때 카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를
이거를 당기면 스팀이 분사가 되는 방식이고, 짜초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올려서 쓸 수 있는 거 같거든요. 둘 다 힘을 줘야 되긴 하는데 뭐가 더 편하냐? 그럼 당연히 이렇게 들고 써야 되는데 엄지를 계속 힘을 주고 있어야 되고 얘는 그냥 잡고만 있으면 되고 카처가 편하다. 그리고 분사가 되는 구멍을 살펴보자면은 이 짜초가 조금 더 넓습니다. 코스의 굵기 차이도 있는데 스팀의 양을 조절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짜초 같은 경우가 더 두껍고 이 파이프의 재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져보시면 느낌이 그 싱크대 밑에 물 빠져나가는 호스 있죠? 그거랑 재질이 비슷한 것 같고요. 이 카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팀의 양을 조절하는 방식이 요 플라스틱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여기 자물쇠 모양으로 하면은 트리거가 안 당겨져요. 그 다음에 스팀을 조금만 분사할 때는 가운데 그러면은 조금 분사가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많이 분사가 되는 것 같고 뭐 요런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이 짜처 제품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바퀴 같은 게 있어서 얘를 돌리면은 조금 나오고 그리고 스팀의 양을 점차점차 이제 늘려나가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팀 잠금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위쪽에 이렇게 잠그면은 안 올라가요. 뭐 요런 식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품을 살펴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막대기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연장할 수 있게 그리고 하나만 빼서 하나만 또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국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야 이거 뭐야 뭐 이게 벌써 빠졌어 지금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됐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또 공통으로 있는 구성품이 요겁니다. 요거 카처 같은 경우에는 요런 모양이고요. 요게 밑에다가 벌레를 또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 플라스틱으로 이 찍찍이가 붙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동봉된 걸레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좀 극세사처럼 부드러운 그런 걸레고요. 두 번째 거는 빳빳함이 있는 그 수건처럼 꺼끌꺼끌한 느낌이고 두께도 차이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껍고 좀 빳빳한 느낌. 그 얘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그냥 뒀을 때도 휘어지는 정도가 다르죠. 청소의 용도에 맞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붙여볼게요. 딱 이렇게 해서 붙여서 그래서 이거를 바닥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보시면은 이게 발자국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밟으래요. 밟고선 뗄 때 편하라고 이런 식으로 뗄 수가 있다. 이번에는 짜쳐 보겠습니다. 짜쳐 굉장히 투박하게 생겼는데 짜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행주 같은 게 이렇게 한 장이 들어있어요. 바닥 노즐 위쪽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 이 녀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끼워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거 뭐 생활용품 마트 가면은 이런 식으로 된 걸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놨고 이 녀석이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얘는 그냥 이제 바닥을 청소할 때는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데 얘를 이렇게 붙이면은 카페 청소를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중국산은 이렇게 카페트를 청소할 수 있는 팁이 따로 있는 거고 카처는 벌레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요 녀석입니다. 핸드 노즐이라 그래갖고 손으로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사이즈는 카처 제품이 살짝 큰 듯하게 보이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은 카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구두솔 같은 빳빳한 재질에 솔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근데 짜처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에 또 이런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창문을 청소할 때 이 핸드 노즐로 사용을 하라고 이 부분이 고무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실을 청소할 때 쓰는 그 스퀴즈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돼가지고 합체를 시키면은 창문 같은 거를 닦을 때 분사를 시키면서 슉 이런 식으로 닦을 수가 있다. 카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스퀴즈가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사용을 할 수 있게 또 포함이 되어서 온 걸레가 바로 이겁니다. 카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 극세사 요 걸레랑 좀 비슷한 재질이고요. 굉장히 보들보들해요. 그래서 요게 고무줄이 달려 있습니다. 얘를 씌워주면은 거울이나 유리창이나 이런 거를 닦을 수가 있고 다림질도 슉 하면 다려지고 슉 하면 다려지고 이 중국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있는데 네, 요런 느낌입니다. 얘는 굉장히 풍성하고 얘는 그냥 딱 맞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는 되게 보들보들한 주머니의 느낌이고 하나는 발목 양말 있잖아요. 페이크 삭스. 그런 거 벗었을 때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때가 더 잘 빠질 것 같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이거일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구성품은 이 스팀건입니다. 화초는 그냥 크게 구멍이 뚫려있는 형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금속으로 가운데다가 심어놨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살짝 탁 끼워주면 스팀이 여기서 그냥 뿍 뿜어져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또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소리 달린 팁인데 이런 식으로 끼워가지고 좁은 틈새 청소를 할 때 할 수가 있다. 짜처 같은 경우에는 구두솔 같은 느낌의 빳빳한 솔, 그 뭔가 철로 된 철수세미 같은 느낌의 그런 솔이 이렇게 있고요. 얘도 역시나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동그란 고무링이 하나 들어있는데 짜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분을 두 개를 넣어줬어요. 카처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고무링이 있거든요. 까만색인데 뭐 따로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무링이 보니까 이쪽 말고도 여기를 열면 이 이음새에도 고무링이 있잖아요. 그리고 카초도 마찬가지로 이 막대기의 이음새에도 고무링이 있습니다. 근데 고무링이 여분이 들어있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카초 것도 이게 또 빠지네요. 어디에서 빠진 거야 이거? 야, 이런 부분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카피를 했네. 지뢰 밟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카처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된대요. 본체에 끼워서 사용을 하는 디스케일링 카트리지. 일반적인 수돗물에는 불순물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에다 계속 사용을 하면은 고장이 나기가 일쑤인데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카트리지가 되겠다. 그래서 요 녀석을 이렇게 해서 탁 끼워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게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본체 뒷부분에 여기에 이제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딱 끼워주면은 선을 감아서 보관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런 식으로 보관을 하면 되고, 그리고 카처 제품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본체 구멍이 이렇게 뽕뽕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끼워서 보관을 하고, 여기에 나 있는 구멍이 얘처럼 이게 전선을 감는 구멍이 아니고 이렇게 꼽아서 보관을 할 수가 있다. 귀여워. 그래서 사용설명서에 보관 예시 해가지고 그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감아가지고 청소도구함에다가 이렇게 해서 놓으면 된다. 근데 얘는 어떻게 정리하냐? 아, 여기 있네. 뒷꽁무니를 열어서 보관을 하면 되겠네요. 이건 뭐야? 와, 설마 그래서 얘가 있나? 얘를 꼽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거치할 수 있게. 그러고 보니까 얘도 뒤에 요 팁이 있어서 얘를 굳이 쓰지 않아도 보관을 할 수도 있다. 뭐 아무튼 뭐 청소 도구함에 넣어놓을 거니까 뭐 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는 이제 정식 수입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뭐 한글로 된 사용자 설명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짜처 같은 경우에는 와, 다 중국어로 돼 있다고. 영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다 중국어예요. 자, 그래서 구성품만 놓고 딱 비교를 해봤을 때 뭐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솔직히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중국산이 아닌가. 왜냐면 그 창문 닦는 스퀴지 그리고 솔도 종류가 두 개가 들어있었고 요런 걸 보면은 얘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있긴 하다. 다만 조니가 어려울 뿐이지. 반면에 카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잡다구레한 팁들이 덜 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핸드 노즐에 솔이 붙어있다든지 그리고 바닥 노즐에 뗐다 붙였다 하기 쉽게 찍찍이로 되어있는 부분이라든지 카처 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 이외에도 앞뒤로도 움직여줍니다.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요거밖에 안 돼요. 앞으로 안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부러져요. 그러니까 느낌이 그냥 흉내내진 못하니까 따로 팁을 더 끼워가지고 조금 더 조잡스럽게 만들어놓은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사용을 좀 해보면서 체감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바로 전원 꽂고 청소기 돌려봅시다. 일단 여기에 있는 카처의 제품부터 예열을 하고 스팀을 분사를 시켜보겠습니다. 전원을 동시에 꽂고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소비 전력이 워낙에 높단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1900W를 먹고 얘 같은 경우에는 2000W를 먹습니다. 일단 카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쪽에다가 물을 넣어주면 된다는데 용량이 1L라고 공식 스펙에는 나와있지만 사용 설명서에는 물을 800ml를 넣고 시작하는 것을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물이 부족하면은 바로바로 채워서 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물을 400ml 정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두 번을 채울게요. 전원 버튼을 켜면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스팀을 하얗게 샥 분사를 시키려면은 예열 시간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공식 스펙상으로는 30초면 예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초! 오케이! 이게 처음에 쏠 때 물이 좀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갖고 왔는데 물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는 발사가 된다. 여기 버튼에 보시면은 작은 스팀, 큰 스팀인데 작은 스팀으로 한번 쏴보면은 계속 누르고 있어도 계속 스팀이 샥 나와요. 이런 느낌으로 이번에는 여기 있는 큰 스팀 최대로 쏴보겠습니다. 렛츠고! 야, 이거 약간 그거 같아요. 무대 위에서 확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스팀이 엄청 세게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집중 분사 노즐을 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이야,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중국산 짜처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을 담는 통이 요렇게 여기 자체가 다 물통입니다. 그래갖고 여기다가 물을 넣어주면 되는데 얘는 공식 스펙상으로는 하죠 2L까지 들어간대요. 자, 일단은 한 1L 정도만 채워놓고서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물을 넣을 때 이게 물 구멍이 크지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밖으로 조금씩 셀 수밖에 없네요. 조금 얌전하게 집어넣기가 살짝은 빡세긴 하네요. 뭐 깔때기 같은 거를 같이 사용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닫기도 굉장히 클래식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주면 되고요. 전원 버튼이 이렇게 뒷꽁무늬에 달려있는데 위로 올리면은 켜게 되는 구조고요. 공식 스펙상에 5분에서 6분 정도라고 나와있거든요. 과연 몇 분 만에 스팀을 쏠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일단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얘 같은 경우에는 가열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예열 시간이 이렇게 짧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얘 전 모델 SC2 같은 경우에도 한 6분 정도 걸린다고 써 있거든요. 얘랑 가열 시간이 비슷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5분 후 5분에서 6분 정도 걸린다고 했으면 지금쯤 나와야 되는데 이제 초록색으로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5분에서 6분 정도 가열을 하면은 스팀이 나온다. 요거는 맞는 것 같고요. 얘도 스팀의 세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멈으로 지금 조그맣게 한번 쏴볼게요. 얘 괜찮은데? 자, 맥스로 최대로 늘려보겠습니다. 집중분사 노즐을 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스팀이 꽤나 시원하게 나옵니다. 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맥시멈 상태로 두고선 계속 쏴볼게요. 하나 둘 셋. 약간 다른 점이 카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트리거를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은 스팀이 뿜어져 나오는 양이 그렇게 크게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빵! 하고 나오다가 좀 줄어들어서 이렇게 스팀이 부족한 걸 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모았다가 기다렸다가 다시 쏘면 지금 딱 눈으로 보기에도 점점 연해지는 듯한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개를 한번 동시에 써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렛츠 고! 지금 둘 다 최대로 놓고 당겨봤는데 카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누르고 있어도 비슷한 스팀을 뿜어냅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나오다가 갑자기 힘이 부족해가지고 바람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무튼 스팀의 양이 장시간 사용을 한다고 쳤을 때 확연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근데 뭔가 나올 때
하는 그런 느낌은 얘가 더 강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3.2 바의 압력으로 이렇게 뿜어주고 얘 같은 경우는 4.5 바예요. 그러니까 이 스팀이 뿜어져 나오는 이 힘이 코린만 들어도 일단 얘가 더 세고 팍 뿜어져 나오긴 하는데 스팀이 부족해서 퍼지지를 못하는 그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열을 감지하는 이 열 화상 카메라를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렇게 제 손 모양이 이렇게 보이면서 몇 도까지 올라가나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여기다가 스팀의 온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보니까 이 플라스틱 계량컵의 온도가 한 85도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플라스틱 계량컵의 온도가 그만큼이라 함은 스팀의 온도는 더욱더 높다는 뜻이고 고온으로 뭔가 살균을 한다거나 이런 효과는 충분할 것 같고 자, 짜처로 해본다면 어떨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 얘는 바람의 세기가 엄청 세기 때문에 컵이 자꾸 밀립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근데 70도 이상으로는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처보다 스팀의 양은 더 작은데 바람의 세기는 세다 보니까 전달이 되는 온도가 카처보다는 저온으로 전달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면은 이 기계에서 나오는 스팀의 양을 테스트하는 거는 뭐 요 정도로 된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어떤가겠죠? 자, 지금부터 집에 있는 물건들을 몇 개를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으로 닦아볼 거는 저희 집 화장실에 여기 있는 거울입니다. 굉장히 좀 물때에 치약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좀 더러운 상태인데 일부러 더럽게 해놓고 기다렸습니다. 이거 리뷰하려고. 웃기고 자빠졌네. 일단 처음으로 사용해볼 거는 여기 있는 짜처.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유리창 닦는 이 팁으로 한번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사가 됩니다. 자, 그대로 분사를 시키면서 유리창을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닦아보니까 뭐랄까 잘 닦이긴 했는데 이렇게 하얗게 또 물때자고 이런 건 또 안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걸레를 끼워가지고 한 번 더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하얀때들이 군데군데 남아있기는 하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깨끗해진 듯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에는 카처로 닦아봅니다. 일단은 여기부터 뱉어내고 스팀이 나오기 시작하죠. 일단은 유리창에 때가 조금 많이 껴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솔로 문지르면서 1차적으로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걸레를 띄워서 마무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야, 지금 뭐 아까 보이는 거 때 그거 없어요. 싹 다 지워졌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솔이 달려 있어가지고 스팀으로 쏘고 같이 긁어내면서 벗겨내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고무가 쑥 내려오면서 물기가 싹 이게 내려가긴 하지만 찌든 때를 닦는 데는 아무래도 요거보다는 솔로 긁는 게 훨씬 더 편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 팁을 띄워놓고 쓰더라도 물의 그 바람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카척게 조금 더 은은하게 스팀을 퍼트려줘가지고 스팀을 오래 머물러 있게 하는 장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두 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카척거 이렇게 스팀의 양에서 압도적으로 카처 제품이 많이 뿜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뷰를 하면서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떨어졌을 때 LED로 이제 물이 부족하다고 알려주는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불이 들어오면은 물을 여기다가 그냥 부어버리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뒷공무늬를 열고 요거를 열라 그랬더니 엄청 뜨거워. 아, 뜨거워. 물을 보충하려면 일단은 전원을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을 켜고 있는 와중에는 여기 압력이 차 있기 때문에 마개가 안 열립니다. 뭐야 왜 안 나와요? 아...
그래가지고 전원 버튼 내리고 요걸 한참씩 켜가지고 압력을 다 빼준 다음에 진짜로 한참 뺐어요. 한 2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 계속 나오더라고. 그런 다음에서야 이 스위치가 열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뜨거워가지고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식은 다음에 물분충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탱크가 더 크긴 하지만 이 스틱 청소기를 굉장히 뭔가 오래 사용을 해야 될 경우에는 불편함이 좀 따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음 거를 한번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깎을 거냐면은 저희 집 테라스에다가 고기 꺼먹을 때 예전 집에서부터 쓰던 더러운 테이블이 있어요. 이게 한 1년을 넘게 밖에다가 계속 내놨었어서 지금 앞면과 뒷면이 아주 다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를 일단은 걸레로 한번 닦고 스팀 청소기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테니까 안 닦여 잘. 이 끈끈한 게 묻어가지고 아우 이씨. 그래 얘를 깨끗이 닦아갖고 또 쓰자. 와 걸레 더러워진 거 보소.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스팀 청소기를 사용해볼 시간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스팀 청소기로 일자로 이렇게 여러 번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밀고서 걸레로 한번 슥 닦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면은 더 잘 닦일 것 같은데 여기 일단은 짝처 제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솔로 된 팁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걸레로 끼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가 압력이 엄청 세서 세게 나왔잖아요. 그런 게 조금 덜 해집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걸레를 끼우게 되면 야 얘도 잘 돼. 야 뭐 중국산도 나쁘진 않습니다. 잘 돼요. 스팀이 어쨌든 뜨거운 게 계속 나와주니까 오히려 걸레로 앞을 막아가지고 조금 더 살살 나오게 만드는 게 효과적인 것 같아. 야씨 나 살림하는 거 제품 리뷰에 되게 잘 맞나 봐. 후기가 지원해지는데?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일단은 뭐 중국산이 압력이 더 세고 스팀이 좀 덜 하다 그래서 체감상으로 청소가 정말 이거에 비해서 드라마틱하게 안 된다? 요렇게 느끼지는 못할 것 같고 은근히 쓸만합니다. 괜찮아. 다만 장시간 동안 얘네들을 뭐 이렇게 땡기고 이렇게 땡기면서 사용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분사 방식이 이렇게 초기처럼 이런 방식보다는 엄지손가락으로 계속 힘을 줘서 이런 식으로 눌러야 되는 방식이 굉장히 불편하고 막 엄지손가락도 아프고 하긴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락이 걸리는 버튼이 있잖아요. 얘가 방아쇠를 못 움직이게 해주거든. 근데 역으로 사용을 하면은 얘를 풀었다가 방아쇠를 앞으로 당기고 고정시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상태가 돼서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얘도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장단점들이 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림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처 동영상 광고에서 본 거는 요거를 씌워놓고 이 상태로 다림질을 하는 거를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사용 설명서에서는 그냥도 사용할 수 있대요. 일단은 요렇게 요쪽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좀 마르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뽑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옷을 다리기에는 요거를 끼고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근데 다리미로 쓰기에는 물이 살짝씩 분사가 되기 때문에 옷이 다 젖어버리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다리 쪽은 펴졌어요. 펴졌는데 꼬깃꼬깃한 옷을 내일 입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다려놓고서 다음날 입을 수는 있는데 지금 바로 하기에는 옷이 다 젖어가지고 입기가 되게 찜찜할 것 같아요. 얘는 조금 약하게 해놓고 한번 뒷면 다시 이거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그래도 물이 나와 이렇게. 스팀이 아무래도 세다 보니까 이런 단점이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젖어.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는. 지금 이게 약한 걸로 해놨는데도 이러네. 자 그러면 다음 거는 짜처로 옷을 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물 많이 나와요 여러분. 얘 같은 경우에는 옷을 다릴 때 또 이걸 쓰라는데 아까 이걸 너무 더러운 걸 써가지고 옷에다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성능을 봐야 되니까 이걸로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얘 괜찮아. 야, 이거 좋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얘는 그냥 진짜로 스팀 다리미처럼 쓸 수 있을 정도예요. 괜찮은데? 이 정도면 뭐 훨씬 판판하게 펴졌죠. 그러니까 중국산도 젖기는 젖습니다. 젖어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뭐 카처 제품으로 다림질을 해봤을 때는 분사되는 스팀의 양이 많은 만큼 물도 많이 분사가 돼갖고 이렇게 많이 젖게 됐네요. 다림질을 할 때는 오히려 중국산이 카처에 비해서 굉장히 편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제품 모두 이렇게 코드를 빼고 뭐 전원을 끄고 이래도 사용을 한 다음 압력이 계속 차있는 상태에서 유지를 하면 아무래도 좀 고장의 확률도 높겠죠? 얘는 비교적 금방 빠지네. 그리고 스팀 청소기가 워낙에 고온이기 때문에 뭐 아기용품들이나 아니면 수저 같은 거 막 이런 것들 살균하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스팀 청소기를 사용을 하면 고온으로 조절 이게 무슨 지져주면은 뭐 주방이나 화장실 이런 거는 물이 떨어지든 말든 그냥 뜨겁게 지져버리면 되니까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런 뭐 쇼파나 뭐 이런 베개나 아니면 인형 이런 거를 살균을 할 때는 아무래도 습기가 차서 그걸 그대로 두면 이제 또 곰팡이 슬고 이러니까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습기랑 함께 사용을 해서 뭔가 살균이나 이런 걸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은 이렇게 20만원대 독일제 스팀 청소기 카초와 7만원대 중국산 스팀 청소기 짜처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냐라고 얘기를 해드리자면 당연히 카초께 사용하기 편리하고 더 좋긴 한데 이 중국산 청소기가 이 카초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기능이 많이 떨어지냐 사실 그거는 아니었어요. 가격 대비 나쁘지는 않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카처 거는 이제 한국에서 정식 수입을 해서 들여왔기 때문에 AS를 받을 수 있게끔 반품 교환 AS 신청서가 있죠. 근데 중국 것도 뭐가 하나 들어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AS를 받을 수 있다고 칩시다. 중국으로 다시 보내서 판매자한테 보낼 거면 어느 회사로 보낼 거면 막 생각만 해도 이게 고장나면 어떻게 할지 감이 안 오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얘처럼 카트리지를 주기적으로 갈아 끼는 게 아니니까 수돗물을 놓으면 녹물이나 불순물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고장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냥 고장날 때까지 쓰고서 뭐 버릴 목적으로 구매를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20만원대 청소기를 짝퉁으로 한 7만원대에 구매를 했다고 한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오늘 제가 이렇게 스팀 청소기를 언박싱한 첫날이기 때문에 되게 눈에 보이는 간단한 사용들만 해봤는데 장시간 동안 사용을 하면은 또 어떤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고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저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또 추천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팀 청소기들은 제가 두 달, 세 달 이상 장기로 사용을 해보고 한 번 더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할 거고요. 근데 이 스팀 청소기를 사용을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진행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세차 요정 밑돌쇠님. 이 찌든 때들과 엄청나게 더러운 차를 이 스팀 청소기로 조져가지고 보는데 기분이 좋아져 내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기도 했고 저희 집 쇼파도 이렇게 묵은 때들이 아유 뭐 엄청 나요. 그리고 저도 차가 있는데 자동차 실내 클리닝 같은 거 맡기려면은 굉장히 비싸잖아. 그래서 샀습니다. 카페트 청소기. 뭐 여러 번 닦으면 뽕도 뽑고 또 깨끗하게 쓰고 막 이러면 좋잖아요, 그쵸? 예? 네? 뭐 요런 것들을 청소하고 뭐 차 청소하고 요런 영상은 제가 브이로그 채널에다가 올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스팀 청소기들과 카페 청소기를 제가 장기적으로 한번 사용을 하고 다음에 또 장기 사용기 리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게.